반갑습니다.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오늘부터 돼지띠 분들부터 띠별 운세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에 대한 운은 제가 2019년 여름에 열심히 작업해서 연도별 띠별로 다 영상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생 목록 중에서 2020년 경자년 부분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올해 한해 운세는 그걸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올리는 것은 2021년 신축년입니다. 그리고 사주로는 애정운, 취업운 이런 것들을 띠만으로 다 폭넓게 계산을 하기는 좀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점사의 영역이라 제가 주역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9년생 분들이세요. 59년생 분들 기해년이죠. 지금 저희 나이로 60 하나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기해년생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주역 주사위와 그리고 주역 타로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59년생 분들의 건강운부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볼게요. 네, 괴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괴를 살펴보니까 상반기가 좀 굉장히 안 좋으세요. 상반기 건강운이 많이 안 좋은데 평상시 건강 관리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 그리고 경자년 그 건강운이 좀 불안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상반기 신축년에 건강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수풍정이라고 하는 괴로 지금 변경이 되는데 이 수풍정은 가미수에 비하면은 안정적이에요. 예, 하반기 수풍정이 나왔다는 뜻은 계속해서 우물이라던가 뭔가 물을 담는 두레박 속에 힘들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이게 운을 담는 그릇이 하반기에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움직여야 하고요. 희생과 봉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건강적으로는 본인이 움직이는 만큼 아주 좋은 운이 따라온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새로운 시도는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은 큰 이동을 뜻할 거예요. 크게 이사를 가신다거나 지금 뭔가 양날의 그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축년 하반기와 상반기에는 이동을 하지 않는 것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좋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재물적인 부분, 금전이죠. 재물, 금전, 그리고 사업 여기에 관련해서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상반기와 하반기 개가 지금 나왔고요. 역시 신축년 상반기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특히 방해를 받는 어려움들이 많이 보입니다. 막힘 현상도 있을 것이고, 보류되거나 지체되거나, 자금줄이 막힌다거나, 사업적인 부진함, 어려움들이 신축년 상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혼자서 사업을 하신다거나 혼자서 뭔가 돈에 대한 획득을 추구하시기는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제가 지금 건강과 재물에 대해서 신축년 전반적으로는 조금 어두운 예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흐름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건강, 재물, 뭐 애정 이런 전반적인 그냥 흐름을 봤을 때 네, 전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주역 타로라는 타로의 형상입니다. 총 12장을 뽑아봤습니다. 한 장이 더 딸려놨네요. 그냥 같이 볼게요. 네, 59년생 분들의 1년 동안의 운의 흐름입니다. 13장이나 12장 맞네요. 다행이네요. 제가 한장더 뽑은 줄 알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신축년이 12달이 다 어둡지만은 않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열어봤는데 가장 조심해야 하는 달이 언제일까? 이렇게 쭉 흐름을 봤을 때 1, 2, 3, 4, 5, 6, 7, 8, 9, 10, 11, 12거든요. 9월 달. 여기 지금 9월 달이 일단 우선 첫 번째 고비가 되실 것 같아요. 건강, 재물. 애정, 이런 거다 포함해서, 개인마다 다 틀리겠지만, 9월에 이 띠에 해당하시는 분들, 기해년생, 59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위기가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기가 한번 있고, 이 9월달 운이, 이 위기가 계속 길게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11월에 풀려요. 11월에 보상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12월에도 아주 좋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가서, 하반기 제일 끝에 가서 잘 풀리실 것 같은데,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봄에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가 될수 있어요. 과거와 안 좋은 이별을 하시고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짝을 기다리시는 분들, 재혼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월에 기회가 옵니다. 재혼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이때 좋은 짝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9월의 위기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은 양력 7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 7월부터 금이 가듯이 운적인 결계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흐름은 말씀드렸듯이 9월의 위기가 10월을 지나서 11월의 풍요와 12월의 적절한 보상으로 이어집니다. 59년생 분들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가족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싶으시다면 사주나 주역 상담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나 이 부분은 자막으로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로 상담 요청 주시고요. 자, 그럼 59년생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71년생 신해년생 분들로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71년생 신해년생 분들.
신축년 운세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륭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볼게요. 운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요. 재미삼아서 들어주십시오. 자, 우선 신축년 운이 처음부터 스타트가 좋지는 않네요. 어떤 뭐 재물이다, 연애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던진 것은 아니고 그냥 기룡에 대해서만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주역 타로를 곧 펼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는 이 71년생 분들께서 놀랄 만한 일이 있다는 예측이 생깁니다. 천둥, 번개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괴의 모습이 나왔고요. 천둥번개라는 것은 다음번에 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기가 겹쳐진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땅 위에 천둥번개가 내려치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참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쁜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반기가 나쁘고 하반기가 조금 더 숨쉴만 합니다. 아마 경자는 하반기부터 어떤 운이 와서 그런 것 같고요. 신축년, 2021년의 운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반기가 훨씬 긴장해야 할 일이 많고, 본인이 견뎌야 하는 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운의 흐름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는 사업이나 직장운을 한번 살펴볼까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이 부분 역시 점사이므로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약간 간격을 두고 점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문의 주실 분은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를 보시고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릴게요. 네, 1년짜리를 지금 다 뽑았고요. 운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힘이 운을 끌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좋은 운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조심해야 할 시기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할것 같아요. 카드 해석을 전부 꼼꼼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12달의 흐름을 봤을 때, 2021년 중에서 이번 71년생 돼지띠 분들은 1, 2, 3, 4, 5월, 6월 중에서 5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5월에는 특히 직장운이나 사업적인 운에서 미끄러질 일이 생기고, 회사를 잘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떤 위기를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명예퇴직이라던가 아니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사업 운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위기가 옵니다. 그럼 이 위기는 계속될 것인가? 물론 당연히 여름이 오면서부터 7월부터는 회복이 듭니다. 7월부터 회복이 들어가는데 이 회복이 안심할 수 있는 회복은 아니고요. 9월에 아직 9월이 저 11월이죠. 지금 7, 8, 9, 10, 11. 양력으로 11월과 12월에 살펴보셔야 돼요. 특히 11월에 잘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고쳐야 할 점들, 점검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2021년 상반기에 되어 있지 않다면 원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도루묵,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할수 있기 때문에 5월의 위기를 잘 넘기셔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애정과 결혼운을 한번 볼까요? 재혼을 꿈꾸시거나 아직 짝을 못 만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볍게 한번 이 띠에 대한 애정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더 진심을 다해서 썼고요. 흐름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한번 뽑은 것은 다시 뽑진 않습니다. 네, 지금 잘 배치가 됐고요. 71년생 분들입니다. 우선 첫 스타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양력 1월부터 첫 스타트가 불안하고 2월에 큰 위기가 옵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그 일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희생이 큰 거죠. 아마 어떤 인연과의 만남에서 잘못된 만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연초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1월, 2월에 그런 흐름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대물릴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3월부터는 좀 흐름이 괜찮아요. 3월부터는 좀 괜찮아졌다가, 그리고 3, 4, 5월 달에는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나쁘진 않아요. 주변에 자랑할 만한 인연이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랜만에 괜찮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 진전은 잘 되실 것 같아요. 상반기에. 근데 6월에는 정체기가 있습니다. 애정이 급속도로 식어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연락이 잘안 된다거나 상대방과의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겨서 힘듦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 싸움에서 일시적인 이별을 겪으셨는데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그 사람이 좀 버겁다라는 생각을 7월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쭉쭉쭉 넘어가서 8, 9, 10월에 양력 10월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애정 전선에서. 그러니까 사귀고 계신 분들 혹은 부부 인연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실 것 같아요. 10월에.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는 대인 관계에 대한 운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대인관계에서 힘듦을 겪고, 12월에는 좀 많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특히 10월 달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연말까지 쭉그 흐름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러면, 금전운도 한번 살펴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71년생 분들의 금전운입니다.
자, 다 펼쳤고요. 금전 참 중요하죠. 2021년도에 어떤 금전의 흐름이 살펴봐질지 지금 열어봤는데, 우선 양력 2월에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요. 금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분들, 2월에 돈이 들어올 일이 있고요. 그리고 3월에는 배신당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이건 이제 인간관계하고 조금 연관되어 있는 일인데, 돈과 관련되어서 배신당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직장에 계셨던 분이 사업으로 방향을 트신다거나, 금전과 관련해서 내가 갑자기 큰 돈을 맞게 된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본인이 무리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5월에 일어날 수가 있고요. 6월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서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본인이 돈 문제가 잘안 풀려서 기다리셔야 하는 상황이 계속 생길 수가 있고요. 가을로 쭉 들어가서, 하반기 전체운을 그냥 거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과감한 투자를 하신다거나, 너무 무리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하반기와 연이어서 2022년도에 좋지 않은 흐름으로 본인에게 다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71년생 분들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83년생 분들 걸로 제가 운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83년도 개해년생, 2021년 신축년 운세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륭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다, 나쁘다. 과연 얼마만큼 힘이 들 것인지, 뭐 놀랄 일이 있다던가 가볍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1년도입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그냥 하늘에 맡기는 주역점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다시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한번 치면 끝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나왔고요. 자, 우선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앞에 59년생과 71년생 돼지띠분들의 운에서 신축년이 너무 힘겹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실 걱정이 됐어요. 근데 주간에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기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상반기에는요, 여러분, 너무 크게 일을 벌리신다거나 너무 크게 욕심을 내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과한 에너지가 몰려 있어요. 대과, 즉 지나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뭐 상반기에 어떤 시작을 하실 때도 적당한 시작은 괜찮거든요. 그냥 자기 선에서 뭐 정리되지 않은 어떤 일들을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이나 연애에 있어서도 힘 조절을 하시면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계속 어렵고 힘들고 이런 흐름이었잖아요. 몇년 전부터. 근데 2021년도 상반기가 되자마자 83년도 분들께서 갑자기 심하게 방향을 튼다거나, 무리한 투자를 한다거나, 어떤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것을 스타트하신다면은 이 운은 굉장히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만 넘지 않으시면 상반기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어떠냐면, 하반기에는 지금 이분들께서 아마 사회적인 분위기로 결혼이 늦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이미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란 것은 2021년도 하반기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요. 짝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심지어 이 하반기에 어떤 짝과 만날 수 있는 운도 들어왔어요. 예, 하반기는 그래서 상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운들은 지금 하반기에 몰려 있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다면, 그럼 제가 또이 주역 타로를 가지고
크게 금전운이라던가 취업운이라던가 애정운들을 한번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취업과 직장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자리를 현재 기다리고 계신 분들, 혹은 너무 지금 현재 직장이 열악해서 다음 직장으로 점프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운이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왔고요. 83년생 돼지띠 분들이세요. 취업과 직장인에 관해서 한번 펼쳐봤는데, 상반기 스타트가 아주 좋습니다. 특히 1월, 2월에 스타트가 너무너무 좋아요. 1월에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추진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대박을 친다거나 이건 아니에요. 근데 2월에는, 본인이 노력한 것보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분, 금전이라던가 어떤 직장에서의 대우, 연봉 조건이겠죠. 이런 것들이 2월에는 풍성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3월에는 대외적으로 굉장히 자랑할 만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4월부터 약간의 고비가 예상이 되는데 방해할 수 있는 방해운이 들어오고요. 방해를 받게 되고.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올라가는 운이에요. 본인을 트레이닝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6월에도 또 작은 보상이 또 들어오고요. 7월에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운이 있는데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 달 이렇게 흘러가시면서 특히 8월에는 본인이 앞장서서 개척해야 하는 일, 내가 다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9월에는 어떤 회사 입사라던가 또 이동에 관련된 부분들이 답이 바로 오지 않아서 마냥 기다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월에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일이 발생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11월에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던 일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한번 찾아와요. 이때 심하게 겪으시는 분은 굉장히 낙담을 할수 있는 분위기고요. 12월에는 아껴 쓰고 아껴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직장의 흐름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전체 운에서는 하반기가 더 풍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11월과 12월은 굉장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운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정운을 살펴봐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애정운을 봐 드리기로 했죠. 자, 미혼이신 분들 귀를 쫑긋 세워서 들어주십시오. 자, 뽑겠습니다. 볼게요. 이건 전반적인 애정운 흐름이거든요.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또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우선은 첫 스타트가 1월 달부터 이제 딱 봐지는데 굉장히 강한 게 펼쳐졌어요. 다툼. 이 다툼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연인이거나 부부인 분들 같은 경우는 법적인 송사로까지 번질 수 있는 강한 기운과 기운이 마주쳐서 쇳소리가 날 정도로 아주 날카로운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월입니다. 잘 넘기셔야 됩니다. 1월 초에 터질지, 1월 뭐 말에 터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1월에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1호 인해서 혹시라도 이별수가 있었다면 2월에는 당장 연락이 오지 않을 겁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재결합을 꿈꾸시는 분들은 양력 4월에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성격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6월까지 흐름이 그러합니다. 예정운에서는 본인이 어떤 주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좀 서먹서먹해질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볼때 상반기 운은 좀 저조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반기는 좀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7월에는 알콩달콩 계속 이제 쌓아 나가실 것 같고 8월에는 고백을 받으신다거나 결혼에 대한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고 혹은 임신 소식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8월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9월에는 애정 속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굉장히 풍성한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상반기에 애인과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 장거리 연애 중이었다거나 부부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발단이 되어서 안 좋으셨던 분들은 10월에 괜찮아지실 것 같아요. 10월에 이제 다시 사과도 하시고 다시 이제 재결합을 하실 수 있는 운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연말은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점차점차 나아지는 운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자, 이렇게 애정운을 가볍게 봐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또 이번에는 건강운을 한번 볼게요. 사실 건강운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12달을 다 뽑지 않고 83년생 분들이 워낙 최근에 운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건강적으로 위기가 올 것인가? 그 정도만 좀 볼게요. 아이고, 섞는 도중에 신기한 게한 장이 튀어나왔어요. 이거는 무시하지 않고 제가 읽을게요. 이게 튀어나왔어요. 톡 하고 튕겨서. 이런 걸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두 장만 제가 더 뽑을게요. 12달을 뽑지 않을 거라고 읽고요. 건강에서 혹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자, 튀어나온 애랑. 자,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건강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다는 것은 입원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쪽이 아니고요. 너무 방만해요. 현재 음식 관리라든가 음식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본인이 원하고 있는 답이 오지 않아서 지쳐가고 있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했을 원인이 가장 크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은 그만큼 세상과 나의 괴리가 크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고 그만큼 수용해야 하는 일들이 많다는 뜻일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은 너무 혼자서 움츠려 있지 마시고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취미생활이라던가 음악이라든가 예술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영화를 보신다거나. 너무 혼자 고립되어 있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은 전쟁터와 같다고 합니다.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무작정 남들이 헬스장 가니까 헬스장 가고, 남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으니까 따라서 영양제를 먹고, 이게 건강 챙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 자신이 무엇을 먹으면 안 되는지, 내 몸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하는 해이기도 해요. 신축년은 그래서 응축되어 있거나 갇혀 있으시면 안 되고, 활발하게 공부하시고, 활발하게 배우셔야 하고,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하는 운입니다. 그렇게 해야 건강이 좋아지신다고 판단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금전운 흐름도 한번 볼게요. 한참 지금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띠분들이기 때문에 금전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흐름을 뽑겠습니다. 금전운의 에너지 흐름만 보는 겁니다. 하나가 더 나왔어요. 요거는 같이 따라서 볼게요. 원래 12장인데 13장이 나왔어요. 자, 우선 보면 금전운 흐름이 1월부터 참 좋지 않아요. 내가 기다리는 돈 들어오지 않았고, 거기다가 뭔가를 막았어요. 뭐 카드 결제라든가, 뭐 통신비라든가 급한 걸 막았는데 다른 쪽에서 목돈 나갈 일이 생겨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참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2월에는 욕심이 커지고 나의 금전에 대한 영역도 갈증이 많이 나겠습니다. 3월에는 헉 하고 놀랄 일도 생겨요. 근데 아주 큰일 나는 일은 아니고요. 이런 것도 있었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넘어갈 만한 일이고, 4월에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는 일이 생기거든요.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러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어떤 서포트를 양력 4월 달에 받으실 것 같고, 1월은 제가 1월, 3월, 네, 조금 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정작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앞에 이 부분들이 중요하진 않네요. 6월 달. 이때가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가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위기를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달의 운이 7월에도 나의 운이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6, 7월 달이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나머지는 굉장히 좋아요. 이제 점점 회복이 되실 거고, 심지어 11월에는 또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쵸. 11월과 12월에 결실이 있어요. 이게 11월. 근데 초는 아니고 중반 지나서부터. 그리고 12월은 아주 풍성한 보상이 있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맨 처음에 주사위를 뽑았을 때도 하반기에 괜찮다고 했었는데, 마지막. 이 마지막 부분, 지금 12월 지나서 이렇게 들어온 카드, 이괴 같은 경우에도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고립되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마지막 장에서도 보이네요. 되도록이면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어차피 돼지띠 분들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인 상담 요청 주실 분들은 위에 상단 보이시죠? 상단에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문자 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네, 저는 또 다른 띠 영상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